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 일이 좀 많아서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잘 하고 그리고 밖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주말 동안부터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허리가 아픕니다. 허벅지 때문에 주말에는 달리지 않고 쉬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뭐 운동을 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M2E를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든 뭐 발목이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어떻게 해서 나옵니다. 뭐 습관적으로 밖에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런데이 30분 달리기 도전 5주차 1코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앉아있거나 숙이면 아픈데 다행히 걸을 때는 좀 참을만한? 아무튼 오늘도 변함없이 런데이 30분 달리기 도전 할 건데 총 33분이고요. 지난번 금요일과 똑같네요. 3분 달리고 2분 걷고 천천히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고고! 잠시 후에 준비 걷기를 시작합니다. 가볍게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런데이 5주차 첫 번째 트레이닝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전체 트레이닝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전체 트레이닝의 절반을 넘긴 여러분들을 스스로 축하하면서 5분간 힘차게 걸어보세요. 신발은 좋은 기록과 스피드를 위해서 내구성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일반 훈련용 신발의 절반 정도밖엔 달리지 못합니다. 누적거리가 대략 400km 정도가 되면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힘내세요. 신발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대회에 신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똑같은 신발을 하나 더 사서 100km 정도를 달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달렸던 시간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달려나가세요. 달은 아직 훈련용 신발을 사는 것이 좋으며 바닥 역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달리기에 정통하고 난 후에는 달리기의 특성에 따라 이제 달리기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달리기를 위한 신발은 달리기를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멋지고 사랑스러운 신발이라도 달리기 신발은 달리기를 할 때만 쓰세요. 일상생활에서도 달리기 신발을 쓰면 잠시 후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런데이 30분 달리기 도전 5주차 1코스 첫 번째 코스 훈련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천천히 달리기가 아니고 보통 속도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속도를 조금 냈는데 다행히 걷거나 뛰는 도중에는 허리 통증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팠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괜찮은 상태로 뛰었는데 멈추니까 다시 또 통증이 올라오네요. 아 진짜 큰일 났네. 그리고 제가 해외 직구로 산 새 신발이 있거든요. 서코니 트라이엄프 20.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밑창이 진짜 예뻐요. 밑창이. 네. 네, 이렇게 새로운 신발 신고 뛰어봤는데 이 신발이 굉장히 아웃솔이 튼튼하기도 하고 또 미드솔이 쿠션이 좋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제 발볼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이 좀 꺾이는 그런 느낌이 아직은 좀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하프 대회에서 신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정말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운동을 끝내고 나니까 이렇게 배지 업적이 나왔는데요. 런데이 켜고 뛴 거리가 누적 100km를 달성했습니다. 뭐 매일매일 뭐 어마어마하게 뛰시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초보 입장에서는 뿌듯하죠.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뿅.